예,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한상배입니다. 우리 식약처는 국민과 소통하여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국민 추천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께서 요청하고 추천하신 논이 분말과 판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 등 미생물 검사 이외에도 질병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하는 논이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혈압 강화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에 대해서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부적합하였으며 나머지 검사 항목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논이 분말 환제품 등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 허위 과대 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총 196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치료의 효능 효과 152건, 소비자 오인 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 광고 29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15건 등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하고 판매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조사 및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분말, 가루, 환제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해 원료를 분쇄하는 경우에는 자석을 이용해서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제조 가공 기준을 신설하고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